그렇게 해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. 혼자 버려질 수도 있다. 세 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. 저는 요 세 가지는 진리인 것 같아요. 가성비가 좀 많이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웨이랜드 여러분, 웨이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2부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할 이야기들은 더 좋은 엑기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다음에 얘기할 거는 무시당해 본 기억? 정말 가난해 본 기억. 특히 20대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는데 사회의 막내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독립했지, 해야 할 것 많지, 놀기도 놀아야 되지, 일도 해야 되지, 근데 뭐 세상이 나한테 주는 돈은 작지? 그때가 가장 무시도 많이 당하고 제일 가난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얼마나 좋은 기억인지와 기회인지를 계속 상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돌아보면 되게 막 힘들어만 했던 것 같거든요. 뭔가에 몰두해볼 수 있는, 몰입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막 이때 내가 뭔가를 하나 얻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자퇴하고 나서 일단은 공정고시는 봐야 되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. 방법은 있더라고요. EBS가 공짜잖아요. 그거를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. 복학을 해가지고 되게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는데 가난하고 무시를 당했을 때도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그 경험이 굉장히 나한테 많은 큰 자존감을 주고 자신감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때 너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넣기. 솔직히 이거 내가 20대 때 많은 강의와 뭐 많은 조언과 많은 책을 읽었지만 제가 제일 건너뛰었던 게 운동이었어요. 건강을 잃으면 다 없다 이런 거. 난 너무 건강한데 무슨 이러면서 막 진짜 그냥 1순위로 제꼈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후회돼요. 왜냐? 정말 건강은 한순간에 딱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다가도 아닌 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고 내가 막 살 안 찌는 체질인 것 같다가 또 살이 갑자기 찌는 체질로 변하고 이런 순간들이 확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해둬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할 거라는 걸 알아. 아는데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 어느 순간 아 그때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오거든요. 그래서 그냥 얘기 꼭 해야 되겠더라고. 왜냐면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.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만약에 난 진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 나 못하겠다 그러면 빡세게 짧게라도 몸을 만들어본 기억을라도 두세요. 그러니까 요즘 뭐 바프 많이 하잖아요. 이번에 놀러가서 뭐 비키니 한번 입어와서 나만의 인생샷을 만들겠다.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번 수학여행 때 꼭 빼봐야지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 나만의 그 계획을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, 운동을 진짜 빡세게 해봤던 경험 뭐 이런 경험은 한 번쯤 어릴 때 만들어 놔야 나중에 가서 그제 가서 운동을 할 때 돌아오는 게 좀 쉬워요. 내가 해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이 시접하는 거 하나도 힘들어하더라고. 나는 도저히 복근에 힘이 없대. 복근에 힘이 없으면 장기 다 흘러내립니다. 코어 힘은 누구나 다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조금만 더 길러낼 뿐이지 그런 기억을 한 사람도 어렸을 때 해놓으면 조금 쉬워요. 그리고 이제 타투하지 말기. 사실 자유이긴 한데 저도 뭐 타투가 있고 근데 하더라도 좀 지우기 쉽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지우기 어렵게 해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. 나의 어떤 부분에서 그 제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의 제약, 직업의 제약이 생기는 건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잖아요. 최근에 뭐 나나 씨도 지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한소희 씨, 배우 한소희 씨도 지웠고 우리나라 한정 아니야?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헐리우드 배우 힐리 골든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너무 문신 이상이 여기 딱 동그란 두 개가 있어. 근데 그건 후회한 남았다. 근데 그분도 공부를 이렇게 하셨던 사람인데 갑자기 배우가 될 케이스거든요. 나는 배우가 될 거라고 항상 못했대. 근데 지금 뭐 아시아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우인데 그게 자기는 가장 크게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너무 유명한 킹 카다시안 또 타투가 하나도 없기로 유명하거든요. 왜 당신이 타투를 안 하나요? I have always thought that you don't have tattoos anywhere. No. Honey, would you put a bumper sticker on a Bentley? 나는 이렇게 이미 인틀리 같이 이렇게 멋진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왜 나도 뭘 이렇게 안 이쁘게 새기냐는 거죠. 나의 가능성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전혀 우리나라 한정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. 모든 사람 다. 단체, 회사, 학교, 학벌, 도움은 받을 수 있어도 절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. 뭐 아이돌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아이돌이 그룹으로만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내가 혼자서 이제 해나가야 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있으면 안 돼.
뭔가 회사에 막 충실하고 이 회사 내일이면 접을 수도 있어요. 나의 의지와 다르게 아이돌 뭐 데뷔만 하면 끝? 절대 아니에요. 이거 내가 그룹 살려야 되지. 계약 끝나고 뭐 누구 나가고 누구 나가고 갑자기 해체되기도 하고 해체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. 그리고 회사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절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특히 이제 회사에서 막 이런 말 해요. 빨리 갈 거면 혼자 가고 멀리 갈 거면 같이 가.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혼자 벌어질 수도 있다. 멀리 가려면 같이 가리미 해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다 사라졌어.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할 거야? 내가 그들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멈추지 말고 갈 수 있게끔 팀과도 함께 하되 나를 살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도 반드시 길러야 되고 그 말인즉슨 이제 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라는 거죠. 왜냐면 이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거든. 주식도 마찬가지야. 내가 어떤 회사에 분들을 믿고 내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런 거지만 그 회사 언제 망할지 사실 모르거든요. 물론 주식을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한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유명한 그 워렌 버핏도 주식 그 투자계 진짜 아버지이시잖아요. 이 시험 때 이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한 투자라고 하더라고요. 내가 유일하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나밖에 없어요. 난 내가 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투자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. 저는 평생을 저한테 되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살았는데 후회되는 게 뭐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. 난 알거든. 이거 투자했을 때 그 복리가 다 정말 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어떤 거에 저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신 분들 중에 제가 일단 세 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. 저는 운동, 요리, 그다음에 영어 요 세 가지는 진리인 것 같아요. 가성비가 좀 많이 좋습니다. 한 자리라도 어릴 때 또 해야 하면 좋은 것들이잖아요. 운동 잘한다고 괜히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죠. 영어 잘해도 되게 달라 보이는 사람이 그럼으로써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또 돈이 됩니다. 우리 다 뭐 부자 되고 싶은 거 솔직히 하시잖아요. 그런 건 내가 좀만 잘해놔도 너무나 나한테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영어나 운동은 어렸을 때 해놔야 이러지만 아니에요. 20대 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저는 그래서 영어를 빡세게 공부해야지 해서 일주일에 과외 세 번 하고 그룹 스터디 하고 학원도 다니고 인터넷 강의, 미드 영어 공부, 전화 영어까지 진짜 거의 매일같이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저는 이제 영어 말하기를 했는데 영어 문법 1도 몰랐어요. 근데 마음 먹은 게 되게 늦더라고요. 20대 후반에 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저는 돈도 벌었고 생각보다 늦게 했지만 20대 때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. 어디 가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특기나 취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해놓으면 인생 순탄! 탄탄대로다! 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조언은 듣긴 듣되 반드시 걸을 건 걸고 또 여기에서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지금 마무리예요. 하면 안 돼요. 여기가 진짜야. 이거를 나만의 이제 해석으로 만들어면서 나만의 이제 주관이 생기는 거거든요. 말하는 사람들 다 사실 그 사람이 느낀 거 보고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말하는 거잖아요. 물론 이 사람이 어떤 위인이나 잘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반드시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믿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밑에 있으려고 하면 안 돼. 자만하라는 게 아니라 정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. 유튜버 이런 게 직업이 될 거라고 정말 상상받는 직업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. 나 진짜 상상 못했거든요. 그걸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인생이겠어요.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단 말이야. 그 사실 있지만 말고 그런 규칙들만 생각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상위 1% 가장 특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흥분한 인생 우리 재밌고 특별하게 살면 좋은가요?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사실? 왜냐면 아까 엄청 특별한 인생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진짜 진짜 저도 그래요. 아 그래? 평범하게만 해도 남들은 하나도 평범하다는 의미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평범하다는 거는 평온하다는 뜻이야. 평온하다는 건 뭐야?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온한 거예요. 평온 이꼴 이제 자유 자유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엔 이 세상 리더들밖에 없거든. 그러려면 내가 성공해야 돼.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. 이게 모순인 거죠. 내가 생각하는 그 평범한 마음이 생각보다 내가 특별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욕구일 수도 있어요. 나에 대해서도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 평온한 걸 원한다는데 그게 진짜 도대체 어떤 평온함인지 평온하다는 의미가 뭔지 평온한 삶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일까라고 생각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